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했던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시점이었죠.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탄핵을 지금 강행하면 또 미국 내 특히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 수습에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더 꼬이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실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걸로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런 예. 일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에서도 오히려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해임이라는 부분이 오면은 예. 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 있지만은 예.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국민 여론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입장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폭스뉴스에 민주당 제임스 클리먼 총무가 나와서 예.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가 예. 휴회입니다. 그런데 낸시 의장이 워싱턴으로 지역구에서 다 복귀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예. 제임스 클리먼이 오늘 12일 아니면 13일 날 그 탄핵안을 하원에서는 결의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하원은 다 그 DC로 저 캐피털로 다 소집이 될 거고 예. 탄핵안은 내란 선동죄의 탄핵안은 그 결행이 됩니다. 내란 선동죄로요. 그렇죠. 그러면 예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굳이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일에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당장은 별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출마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계산에 깔린 겁니까? 일단은 그렇죠. 다시 출마를 한다라는 트럼프 행보가 내재에 있다면은 거기에 예. 굉장히 큰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났을 때에.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탄핵이 가결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탄핵당하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 바이든 출마 예. 취임 전까지는 예.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 하원에서 탄핵 결의가 가결이 되고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서 하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예. 과반이 넘으니까요. 이미 결의안 테드류가 내놓은 탄핵 결의안에 코스폰서 의원이 동의하는 의원이 거의 200여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거를 가결을 시킨다라는 것도 다음번 트럼프 정치적 행보에 뭐가 있다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밀어붙인다, 강경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 상원 쪽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하원 이번 회기 하원에서 가결이 된 게 예. 됐으면 이제 상원으로다가 넘겨야 되는데 상원에서 예.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20일 취임 지나면은 예. 상원도 그 드라이버가 민주당이 되죠. 예. 조지아 선거에서 다 이겼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대통령이 직무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그 탄핵을 추진하든가 하는 건 공화당 측에서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하고 미치 맥코넬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깜깜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가지고 뭐 추정만 난무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 초안 이미 해람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란 선동 조항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 국회가 추후에 난입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 논란을 일으킨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한데 당일 캐피톨이 털린 날 아주 큰 사건이 난 날로부터 지금 한 4일 지나고 있는데요. 훨씬 분위기는 훨씬 눈에 보고 당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이게요. 이게 조직적이고 전국적 규모로 돼 있고 인사이더 잡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도 여기에 동조했던 게 있다. 그래서 수사의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의사당 난입 선동 이게 6일 날 사건 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부분 얘기들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서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주지사나 그 국무장관한테 대통령직을 가지고 압력을 가했던 것도 이렇게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리고 이 정권 이양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 결론을 갖고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탄핵이라는 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의사당 내란 반란 이건 뭐 무슨 그 지지자가 시위가 아니고 폭도 이상으로 내부적 테러리스트라는 걸로 나타냈기 때문에요. 이 미국 여론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하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낸시 펠로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합참의장하고서 세 번 통화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핵 사용권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넘버 3인 낸시하고서 그 합참의장하고 얘기를 할 정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분위기 여론은 뭐 굉장히 강경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곳곳에 압력을 넣었었는데 특히 그 조지아주 북부 지역 연방 검사장 한국계죠 박근진 검사장한테까지도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백악관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인데 백악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직위에서 관두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임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선거 결날 뒤집으려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받기가 참 힘든 거죠. 펜스 부통령도 그 펜스 부통령도 마음이 돌아선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 결과를 바꿔라. 저희 마이크 펜스라든지 맥코넬 같은 공화당의 그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만큼 그 이 선거 결과를 억지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미국이 망하는 꼴이다 해서 거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오면서 바이든 당선을 인증하는 데는 동의해서 했는데 지금 6일 날을 겨냥해서 전국에서 트럼프를 보고 몰려온 이 시위대들이 이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시위대만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이 도저히 지금 이 기득권층의 보수 쪽들의 용납이 안 된다고 지난 트럼프 4년 동안 각 지역에서 조직된 이를테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런 그 이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치 세력화된 거에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놀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아주 그 트럼프 쪽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상식으로 보면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만큼 생각보다 이 세력들이 강하고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트위터 그 계정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도 지금 뭐 영구 정지시킨 상황이고 이런 이유 자체가 지금 뭐 반란 선동이니 이런 부분 가능성이 혹시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하면서 자기 지지층들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서 시위를 선동을 하고 그랬던 거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나온 다음에
다음에 자신을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정치적 행위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논평으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한 국리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미국 시민사회 이러한 그 극우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조직화돼서 나온 거는 딱히 트럼프 하나만이 가지고서 그러는 거가 아니고 예. 이미 미국에 다들 지금요 제 미국을 다시 한번 건국해야 된다. 이 정체성이 흔들린 부분이 어쩔 수가 없다. 예. 그 남북전쟁 때 같은 그 내전을 다시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여론이 확산될 만큼 대단히 심각해진 상황이다. 미국이.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이제 임기간에 또 무슨 뭘 할지 지금 사람들이 걱정스러워 하긴 하는데 또 물러나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다 또 아까 말씀드린 뭐 4년 뒤를 노리는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도 하시는지 걱정스럽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에 지금 이 반란이죠. 미국의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예. 이런 상황의 중심은 여하튼 그 아주 트럼프가 튼튼하게 중심 자리에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러한 그 반란 세력들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란 세력들은 그 액션을 취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는 눈에 보이게 지금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로부터 이런 쪽하고서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거의 저 트럼프는 사용할 네네. 수 없게 됐는데 예, 모든 예. 여론은 너무 늦었다.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네. 하나의 어떤 정치권의 중심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이거 어떻게 핸들하고서 예. 국정 운영을 할지 염려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